정오 종합뉴스. 1월 1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언딘 대표와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를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정산 결과에 따른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고수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산대학교의 학내 구성원과 일부 동문들이 모금 행렬에 나섰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지난달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윤상 언딘 대표와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조위가 출석 요구서를 보낸 31명 중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김 대표와 신 총재뿐입니다.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해진 해운과 언딘 간의 계약 체결, 한국해양구조협회 운영 실태 등의 사안은 신문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게 지금 당의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다.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의 야권 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발굴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제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의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습니다.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사퇴로 당의 기득권 해체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해체에 가까운 몸부림을 문재인 대표가 사퇴로서 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폐쇄적 패권주의지요. 그 당내의 어떤 개파
배거리 이런 이제 폐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예, 예. 무슨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은 보이지 않고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해체 준하는 변화, 스스로 기득권을 해체하는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과의 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제 국민의당 쪽이 뭐 저한테 사실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그 당이 뭐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이제 창당 진행 중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아까 제 연대 3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무슨 당의 가치와 비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조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 오늘 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3선 의원인 조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노인사 등을 종북세력이라고 색깔 공세를 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의 탈당은 더 민주에서 공천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오는 21일 새누리당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합류한 분이 14명이고 지금 신학용, 최재천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합류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좀 멈칫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 30명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합류한 분이 14분이고요. 예. 지금 신학용 최재천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합류할 것 같고요. 그는 박영선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당 지도부가 비밀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네. 뭐 그 부분을 가타부터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예. 예. 박영선 의원께서 여태까지 해온 행보나 정책인 행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네.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네. 거라고 합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오늘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은 저질러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폐기안을 직권 상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87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의견을 모아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경우 본회의 표결 여부는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 상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폐기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 법안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과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오죽했으면 국민이 그렇게 나서겠느냐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입법 촉구 서명 동참을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서명 동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예상세액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8시에 개통한 인터넷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번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서 21일 이후 자료가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지난 14일 30만 개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인상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올라 영세 중소 가맹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고 소액 결제 건수가 늘어 수수료 비용이 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말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15만 개 영세 중소 가맹점과 10만 개 일반 가맹점 등 30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앞서 당정이 지난해 11월 3억 원에서 10억 원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0.3%포인트의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직선제를 고수한 부산대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 조항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자 학내 구성원은 물론 일부 동문들도 모금 행렬에 나섰습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총장 직선제로 정부 지원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부산대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동문회 소속 공대와 인문대학, 사회대학 졸업생을 비롯한 학과별 동문들이 SNS를 통해 십시 일반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면서 총 300만 원가량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올 초 교육부는 직선제 이행 시 50%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부산대 18억 7,300만 원 상당을 삭감했습니다. 여대생이 동아리 선배로부터 전치 4주의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이 가해자에 대해서 한 달 넘게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방에서 24살 A모 씨가 20살 여자 후배 B모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 부상에 뇌진탕 증세와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건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고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12.8도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